11월 22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신규 GTX의 노선을 서구에서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청라, 검단 등이 출발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연평도 주민 414명이 국무총리실에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2010년 포격 이후 연평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했지만 9년간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가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개정 고시된 대북지원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도 독자적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북지원사업자로 함께 선정된 경기도 역시 남북교류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어 협업하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명의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경기도와 기획재정부 등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한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11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7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군포시 당정동 일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LH가 해당 지역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 주거, 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